자, 이제 다음 데이터 스트럭처입니다. 튜플, 세 번째 데이터 스트럭처. 튜플은 또 뭐가 다르냐, 어떤 특징이 있냐 봅시다. 튜플이라 함은 이제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는 아이템들을 저장하는 곳이고요. 대신, 자, 리스트와 달리 튜플은 한번 정의하면 픽스됩니다. 뭐 add, remove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한번 정의하면 픽스됩니다. 그럼 성격이 있겠죠. 튜플 같은 거는 내가 한번딱 저장해서 딱히 바꿀 목적을 가진 게 아니라 좀 아카이브를 해놓고 나중에 빼서 그냥 리드만 하고 싶다. 그런 성격의 데이터에다가 쓰겠죠. 막 수정할 성격에다는 튜플을 쓰면 안 되겠죠. 튜플은 immutable 합니다. 유동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add, remove 안 됩니다. 그리고 튜플은 소괄호를 씁니다. 소괄호. 지금 대괄호도 나왔고, 중괄호도 나왔고, 소괄호도 나왔고, 다 서로 다른 데이터 스트럭처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자, nums를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비어있는 튜플이 나오고요. 그리고 넘스 했는데 튜플인데 원소가 하나다. 그럼 8이라는 원소 하나를 포함하고 싶다. 그럼 8을 쓰는데 네, 여기 지금 컴마가 들어갔어요. 파이썬이 굳이 이제 컴마를 쓰도록 요구를 합니다. 원소를 하나만 쓸 경우에는. 왜냐하면 이게 그냥 괄호치고 8만 쓰면 그냥 수학 연산에서 8에 가로쳐져 있으면 그냥 8 자체잖아요. 튜플이 아니고. 그래서 수리 연산하고 헷갈리지 않으려고. 자, 8 하면 그냥 8이죠. 마치 뭐5 플러스 3 하면은 이렇게 연산하고, 괄호는 사실은 arithmetic operation에서 뭘더 먼저 할까 이런 걸 인디케이션 해주는 역할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하고 헷갈리면 안 되겠죠. 컴퓨터 랭귀지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Zero ambiguity. 절대 중의적인 표현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튜플로 쓸 때는 이렇게 컴마를 굳이 입력을 해줍니다. 사람이 봤을 땐 불필요해 보이지만 컴퓨터가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컴마를 하면 튜플로 인지해 줍니다. 그래서 컴퓨터도 이렇게 표시해 줘요. 헷갈리지 말라고. 대신 두 개, 뭐세개 이렇게 입력하면 그때는 맨 뒤에 컴마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헷갈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여러 개가 선언된 순간 이미 튜플로 압니다. 헷갈리지 않아요. 그리고 뭐 셋도 마찬가지고 리스트도 마찬가지지만 튜플도 루팅을 돌수 있습니다. 원소들을 가지고. 그래서 for loop으로 이런 식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순서가 있으니까, 튜플은 순서가 있으니까, 1, 2, 3, 4 순서대로 출력이 되겠죠. 그렇죠? 튜플은 뮤테이티드가 안 된다. 아까 말씀드린 건데, 이 원소도 사실 수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는. 그래서, Family 0를 액세스할 순 있어요. 0번째 엘리먼트를 액세스할 순 있어요. 순서가 있으니까. 인덱스로 액세스는 할수 있지만 인덱스로 액세스해서 바꾸려 그러면 에러를 띄워줄 겁니다. 왜냐하면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애초에 정의가 해볼까요? 패밀리의 0를 grandfather로 바꾸면 에러 메시지가 뭘로 나오는지 구경이나 해봅시다. 튜플이라는 오브젝트는 아이템 어사인먼트를 서포트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오네요. 어사인먼트가 안 된다고 합니다. 리어사인먼트가 안 된다는 뜻이죠. 이미 되어 있는 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죠? 근데 되게 트리키한 부분이 뭐냐면 튜플 안에 있는 오브젝트 자체는 뮤테이트가 돼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는 제가 또 나중에 좀더 말씀을 드릴 생각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튜플 안에
원소가 리스트인 거예요. 리스트예요. 마치 우리 그 딥카피의 그 논의랑 좀 비슷한 건데요. 한번더 타고 들어가면 뮤테이트가 됩니다.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패밀리 자체는 튜플인데요. 패밀리의 원소 하나로 타고 들어가면 이제 리스트가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패밀리의 제로는 지금 이 리스트고 이 제로의 첫 번째 것. 그러면은 이 60이 될 텐데 이거를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고쳐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패밀리의 제로는 리스트지 튜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리스트 안에서 바꾼 겁니다. 61이랑. 근데 이렇게 속에서 은밀하게 바꾼 거지, 사실 이 리스트 자체가 뭔가 다른 곳을 가리키도록 바뀐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값이 바뀐 거라서, 네, 이거는 이제 투플이 그냥 수용하는 겁니다. 자. 나는 패밀리가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요. 안타깝지만, 네, 속에서 조작하면 바뀝니다. 다음이 이제